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모두가 불안에 휩싸여 있는 만큼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해야 할 시점인데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스크 같은 의료 물품이 부족하진 않은데 병원이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을 갖고 있다고 말해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. 박 장관의 주장이 맞는지 포커스에서 팩트체크했습니다. 어제 오후 국회. 사실 의료계에서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. 다만 본인들이 좀 더 능력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사실입니다. 마스크가 안 부족한데 마치 병원이 사재기를 한다는 듯한 박능호 장관의 말은 사실일까요? 1월 말서부터 마스크 납품을 못 받았고요. 마스크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술실에서 불안한 게 현실이고요. 그나마 재고 10개 있는 것도 제가 3일하게 쓰기 때문에.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 장관은 정부가 방호복도 충분히 공급하는데 병원이 욕심을 부린다는 듯이 말했습니다. 하루에 소비하고 있는 것이 200불이었는데 저희들이 공급된 건 300불이었습니다. 그런데도 부족하다 그럽니다. 본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한 것. 하지만 대구 의료 현장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합니다. 방어도 많이 모자랍니다. 보호복 아끼기 위해서 재활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최대한 아껴 쓰고 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와전해가지고.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방역 현장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현장은 제가 의원님들보다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박 장관의 답변 태도에 여야 모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복지부 공무원들 저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장관님 때문에 다 까먹고 있어요.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씀이거든요. 근데 이걸 한 번만 딱 또 비틀잖아요. 여전히 자화자찬. 복지부는 오늘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방역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런데 4일 전에는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방역 1등 국가라고 스스로 선언했습니다. 즉각 2천여 명이 병실이 없어 입원도 못하는 상황에 장관 발언에 깜짝 놀랐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죠. 박 장관은 코로나 사태의 주 원인으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. 우리 한국인. 중국인 입국 금지는 비과학적인 방역이라고 주장했죠. 미국 등 41개국은 비과학적 근거에 추론해서 중국 입국 금지를 했다 이 말이네요. 박 장관의 코로나 사태 대처는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. 어느 나라 장관이냐? 사태는 사치하다고 생각합니다. 해임하십시오. 급기야 시민단체에 고발까지 당했습니다. 훗날 코로나 사태에 대한 백서를 쓴다면 박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.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.